네,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요리는요, 네, 볶음밥인데요. 제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요리하는 걸 이제 물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 너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맛있게 집에서 네, 간단하게 볶음밥을 할수 있는 그 방법을, 테크닉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식물 같은 건다 있잖아요. 수분이 많이 증발이 돼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밥업일수록 더 좋아요. 볶음밥 할 때는 또 진밥이나 이런 것보다는 설 익은 밥이 볶을 때는 이제 완전히 익으면서 더 맛있게 되는 거거든요. 일단 찬밥이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오늘 그냥 뭐 계란 볶음밥도 괜찮지만 이제 좀더그 풍미를 가미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홍새는 집에 이제 어머니들이 반찬하시면은 이제 이런 거 볶아서 드시잖아요. 예. 새우, 뭐, 보리새우도 괜찮고, 홍새우도 괜찮고, 예, 요런 새우로 제가 한번 준비해 봤고요. 파, 다진 파. 파가 많이 필요해요. 특히 이파 같은 경우에는요, 그 대부분 말고 그 뿌리 부분 같은 요런 하얀 부분이 굉장히 향도 강하고, 진액도 적기 때문에, 보통 볶음밥 할 때는 이 하얀 부분을 많이 써요. 그리고 소금, 후추, 이렇게 식용유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오늘 만들 수 있고요. 일단 계란을 한 3개 정도가 이제 필요한데요. 좀 색깔을 이쁘게 내고 싶다 그러면은 계란 노른자 하나만 더 풀어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쁘게 색을 내고 싶으면 계란을 색을 좀 노랗게 해서 좀 맛깔스럽게. 계란 이제 풀 건데요. 이제 지금 계란 노른자 3개랑 흰자 2개예요. 색을 좀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, 노랗게 하기 위해서. 예, 노른자 하나는 제가 뺐고요. 그다음에 여기다가 소금, 또 팁이 하나 있는데요. 지금 계란을 볶을 때나 이제 볶음밥을 할때좀 이렇게 부드럽게 식감을 하기 위해서, 왜냐면 계란이 굉장히 쉽게 딱딱해지는 성질이 있어서 열을 가하면은 물 전분을 좀 풀면은 좀 그게 딱딱한 식감을 덜줄 수가 있어요.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죠. 이제 볶을 거예요. 일단 후라이팬을 예열을 해주세요. 후라이팬이 뜨거워졌으면 기름을 두르고, 뜨겁지 않을 때 파하고 새우를 넣어서, 이때 뭐 소금이나 이런 거안 넣으셔도 되고요. 많이 안 볶으셔도 되고요. 그냥 살짝만 볶으시면. 볶은 새우하고 다진 파를 이제 옆에다가 이제 덜어주시고요. 다시 간을 해서 이번에 기름 좀 많이 넣어주세요. 그다음에 넣기 전에 이 전분이 지금 바닥에 깔려줄 수 있으니까 계란을 잘 저어서 계란이 좀 살짝 이제 굳었을 때 밥을 넣어서. 아까 볶아놓은 다진 파하고 새우를 넣고, 일단 너무 세지 않은 불에 재료가 잘 섞이게 볶아주세요. 소금, 후추. 저는 후추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많이 넣을게요. 소금은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되는 게, 새우 자체가 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. 그러면 이제 볶음밥이 이제 밥하고 계란하고 새우가 잘 섞였으면은 홍새우 볶음밥 완성했습니다.
들어봤으니까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새우 향이 전체적으로 다 배인 게 너무 좋고요. 제가 그다음에 네, 진짜 볶음밥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기름만 잘 쓰고 기름에다가 이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걸로 향을 내서 볶음밥을 한다면 더 맛있게 좀 더 다양한 볶음밥을 집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